1859년 8월 27일 펜실베니아 타이터스빌. 이날은 현대 석유 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됩니다. 에드윈 드레이크가 소금 채굴 기술을 활용해 1년 반 동안 시추에 매진한 결과 증기 엔진의 힘을 이용한 수직 불착식 시추를 사상 최초로 성공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날을 기점으로 1년 사이 타이터스빌에서만 300여 개의 유정이 뚫렸고 미국 전역에서 개발 붐이 일어나며 석유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땅속에 매장된 석유를 어떻게 채취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중국에서 소금을 채굴하던 방식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고대부터 소금은 인류에게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쓰촨은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입지 탓에 소금을 구하기 더욱 어려웠기에 염분이 높은 지하수를 퍼내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소금을 얻었는데요. 바로 이 지하수를 퍼낼 때 크고 끝이 뾰족한 돌을 로프에 매달아 지렛대의 원리로 땅을 내리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파낸 구멍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박고 대나무 끝에 드릴을 붙여 최대 1km까지 파내려가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죠. 1820에서 3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로랑 앵베르 주교가 이 기술을 유럽으로 전파시켰다고 전해지는데요. 한편 이 기술은 비슷한 시기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미국에도 소개됐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소금 채굴 방식을 활용한 굴착 기술이 널리 알려졌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절구로 땅을 찢는 방식이라 하루에 1m밖에 파지 못하고 배출량도 30배럴에 불과했는데요. 모두가 새로운 굴착 기술을 고민하던 그때 광산학교 출신의 기술자 앤소니 루카스가 증기 엔진으로 작동하는 드릴을 달아 회전식으로 땅을 파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이 회전식 시추법으로 대량의 석유를 뽑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 1901년 근대 석유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텍사스의 대형 유전인 스핀들톱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50에서 100배럴의 석유가 나왔다면 스핀들톱에서는 하루 10만 배럴이 생산되며 텍사스 오일 붐이 일어납니다. 대형 유전을 찾아낸 계기가 된 회전식 시추법은 현대 기술의 뼈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 방식을 기반으로 오늘날에는 석유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석유가 묻힌 땅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석유는 사방이 단단한 지층을 지나 비교적 구멍이 많은 암석으로 불리는 저류암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저류암까지 구멍이 뚫려야 갇혀있던 압력으로 석유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류암의 위치나 특성을 살펴야 합니다. 저류암으로 가는 구멍의 각도에 따라 시추 기술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수직정, 경사진 형태로 굴진하는 경사정, 수직으로 내려가다 방향을 꺾어 수평으로 굴진하는 수평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인 수직정을 예로 들어 시추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시추관 끝에 회전이 되는 드릴을 부착해 땅을 뚫습니다. 흙과 바위를 갈아낼 때 생긴 작은 돌조각들은 석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땅 위로 잘 운반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수 순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수란 지질 특성에 맞게 화학약품과 물을 섞어 특수하게 제작된 진흙물인데 시추관 끝에서 분사돼 땅을 파면서 뜨거워진 드릴을 식혀주고 돌조각들을 땅 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케이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케이싱이란 땅 속에 압력이 높아져 구멍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관을 넣고 시멘트로 고정시키는 것인데 중국에서 소금을 채굴할 때 사용했던 대나무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번 케이싱을 반복하며 금속관을 겹겹이 설치해 원유가 있는 땅 속 깊은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석유를 뽑기 전에 하는 케이싱 작업 덕분에 안전하게 원유를 끌어내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죠. 시추 이후에는 석유를 본격적으로 땅 위로 올리는 회수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회수도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지상과 땅 속의 압력 차이를 자연스레 활용해 원유를 직접 뽑아내는 것을 1차 회수라 합니다. 1차 회수로는 전체 매장량의 2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높은 압력의 물을 주입하는 2차 회수와 수증기나 가스, 화학용액을 이용해 생산량을 늘리는 3차 회수 방식을 통해 남은 원유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상업적인 시추부터 현대의 시추와 회수 방식까지 살펴봤는데요. 20세기부터 수차례 몇십 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탐사, 시추, 생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류는 더 깊은 땅속과 바닷속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견해왔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편에는 과거 수많은 고래들의 구세주로 등장해 비행기 연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등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